추출드려서 예쁜 엽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색과 어울리는 물감을 사용해서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을 그릴 때는 먼저 숫자 6을 작게 쓰세요. 그리고 6을 둘러싼 원두를 3개 그리겠습니다. 장미꽃을 그릴 때는 이 가운데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물감이 너무 번져서 뭉쳐지지 않도록 흰 부분이 남아있게 계속 동그랗게 둘러싸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으면 바깥쪽 부분은 물을 많이 묻혀서 두꺼운 반달 모양처럼 나오게 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장미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원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뭇잎들도 한번 나뭇잎들과 작은 안개꽃 같은 느낌의 꽃들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나뭇잎 그리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그거 참고하셔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쪽은 어느 정도 공간이 다 찼고요. 그러면 아래쪽도 한번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볼 건데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물을 붙여서 우리 했던 번지기 효과를 이용해서 번지는 동그라미들을 그려볼까요? 자, 먼저 아래쪽 테두리에 물을 붙이고요. 물감을 얹어 보겠습니다. 예쁘게 꽃이 피어나죠? 화선지에 붓으로 캘리그라피 쓸 때 먹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예쁘게 번지거든요. 먹꽃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치 물감꽃
느낌이 나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좀 많이 한것 같은데 좀 적게 해도 뭔가 여유 있는 느낌이 들고 예뻐요. 자, 그러면 물이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물감이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펜은 스테들러 붓펜인데요. 그동안 사용했던 펜과 다르게 이 앞쪽이 스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게 쓰여지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이 더 들죠. 그래서 초보들이 사용하기 쉬운 좋은 붓펜 같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장미꽃을 이용한 예쁜 엽서 완성되었습니다.